메시지 5번에 왔는데요. 메시지 5번은 아주 짧습니다. 제목이 진정한 한마음 한뜻이라는 요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한마음 한뜻이라는 요인. 미노루 첸 형제님이 말씀에 개요 들어가기 전에 도입 부분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하나는 이 형제님 부담, 두 번째는 미노루 형제님 자신의 부담을 얘기하셨습니다. 1994년경 이 형제님이 두 가지 부담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의 진리를 확산하고 번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최고봉, 하나님의 경륜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지방교단에서 예수님의 증거를 강화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강화하려면 1번을 실행해야 되겠죠.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미노루 첸 형제님의 부담은 뭐냐면 이러한 이 형제님의 부담을 적용하고 실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5번은 이런 한마음 한뜻이라는 요인, 이 한마음 한뜻은 바로 이 형제님의 부담을 실행하는 하나의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한마음 한뜻을 얘기할 때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한마음 한뜻이란 말이 11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10번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한 번이 로마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15장에 가서 15장이 뭡니까? 할례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때 있는데 거기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후부터는 한마음 한뜻 와노크도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끝부분 15장 39절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 또 바나바와 바울이 조카 마가로 인해서 2차 전도여행에 마가를 데려갈 것이냐 안 데려갈 것이냐를 인해서 심히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마음 한뜻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요, 한마음 한뜻이 호모 디마돈, 어떤 데는 티마돈이라고 발음하고 디마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호모 플러스 디모스라는 합성어입니다. 맞으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회복력과 흠정력에는 영어로 보면은 one accord라는 말을 썼어요. 한마음 한뜻을. 그리고 중국어의 성경에 보면 동심합이라고 했죠. 동심합의. 그래서 한국어 한마음 한뜻은 아마 중국어 동심합의를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완어쿠드나 이런 것을 볼 때 한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개역 개정판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흠정력도 번역하기를 한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어쨌든 이 뜻은 호모 디마돈 혹은 티마돈의 뜻은 같은 생각, 같은 혼, 같은 마음이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완어쿠드란 말이 아주 만능 열쇠라고 했는데, 이제 왜 그 만능 열쇠인가를 우리가 한번 내용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150명이, 그 15절에 120명이라고 했잖아요. 120명이 함께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제자들한테 와서 그가 부활한 후에 약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임재를 훈련시키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죠. 승천한 후에 그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 열흘 동안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라이프스타도 있지만 그들 120명이 다 본질적인 영,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아까 강자매님이 첫 번째 할 때 공통된 생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들은 공통된 생명으로 거듭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열흘 동안 120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날에 이제
경륜의 영으로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했고, 거기서 이제 2장 41절에 보면, 성령이 강림한 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약 41절에 3,000명가량의 침례를 받았다 그러고, 이어서 42절에 보면요. 뭐라 그랬습니까? 5주 4일자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3,120명이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그렇죠?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그 꾸준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꾸준히. 이 꾸준이가 있으면 하나가 유지되는 거예요. 공통된 생명, 생명주는 영에 의해서 거듭난 믿는 이들. 그 하나는 기본적으로 유지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요. 4장 3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화평에 매는 줄로, 이런 말을 썼어요.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힘써 지키란 말은 지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써 지키는 그 영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데 앞에 뭐예요? 화평에 매는 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혁띠를 이렇게 혁띠를 띠면 힘이 있잖아요. 딱 중심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화평에 매는 띠라는 말 써요. 화평. 하나님과 지체들과 화평을 유지하는데 그 화평이 유지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한 마음, 한 뜻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볼때이 와노코드라는 말이 아주 이 모든 방면에서 다 중요한데 제가 이게 4장, 에베소 4장을 보면요. 1절에는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인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며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며 그러고 나서 3절에 화평에 매는 띠를 얘기했고 4절부터 6절까지는 7가지 하나를 얘기합니다. 거기 뭐예요? 한 성령, 한 주, 한 하나님, 한 몸, 한 믿음, 한 침례, 한 소망, 7가지 얘기했는데, 그게 다 하나를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우리들은 7가지 다 해당돼요, 일단은, 하나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의 실행이 필요한데, 하나의 실행이 바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한 마음, 한 뜻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나의 실행에 있어서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과 4장 24절에 보면 호모 티마돈, 호모 디마돈 이것이 이제 나오죠.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그렇죠?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한 마음이 모든 방면에 적용될 때 그것이 이제 만능 열쇠가 마스터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이 이루어질 때 처음에 민으로 처형제님이 이영제님의 부담, 그 고봉의 진리 얘기하시고 또 각지 교회들 강화시키는 이런 얘기하시고 그것을 적용하고 실행하는 것을 나의 부담, 시행하는 것이 나의 부담이다 그럴 때 바로 그 실행이 바로 한 마음 한 뜻을 지키는 것이죠. 평안에 매는 띠로 그 영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자매님들은 이영재님의 고봉의 진리, 하나님의 경륜이죠. 또 각지 교회에 이러한 고봉의 진리가 이제 증거로서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요. 이러한 것이 사도행전에도 15장 이후부터는 호모디마돈, 이것이 디마돈이 없어진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 가운데 주회복도 이렇게 잘 나가다가 지금 보면은 우리의 몸이 하나라고 한다면 몸 안의 심장이 바로 한마음 한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영재님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심장병을 앓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있긴 한데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심장은 굉장히 몸 안에 중요하잖아요. 1분에 막 60번 내지 100번의 이 연동 운동을 통해서, 수축 운동을 통해서 피를 온몸의 실핏줄까지 전달하잖아요. 그것이 심장의 역할인데, 심장이 약하면 병이 들면 어떻게 해요? 몸이 더 약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공통된 생명이 있고 그들이 생명 주는 영 안에서 거듭났고 본질의 영으로 하나 된 이런 상태에서 와놓고도 한마음 한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 120명은 적어도 심장병은 아니라는 거죠. 앓고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오직 한 가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한 결과 오순절이 왔다는 것이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놀라운 그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인데 그때 사람들이 막그 집으로 모여들었다고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 집으로 모여들어서 놀라운 방언하는 것도 듣고 16개 나라의 말로 하는 자기 나라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것을 듣고 놀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날 이제 침례받은 사람이 약 3천 명이 됐다고 그랬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알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건강한 심장을 가지고 온 몸의 실핏줄까지 피가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연동 운동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의 그 한마음 한뜻에 이러한 그 심장과 같은 한마음 한뜻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그 하나를 이렇게 이제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의견이라는 겁니다. 의견. 자,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 그럴 때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나서서 그랬죠. 그림하옵소서 해가지고 예수님을 리뷰크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드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말이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 사탄이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이제 이 구속 역사를 방해하는 생각이잖아요. 오늘날 주의 회복이 힘을 얻고 강화되고 고봉의 진리가 확산되고 번식되려면 이런 한마음 한뜻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한 질병을 앓고 있다면 방해되는 이 의견을 제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로마자 3번에 보면 진정한 한마음 한뜻을 유지하는 요인이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할렐루야. 예.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 하나를 유지하는 요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경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되심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과 본성과 이 조성과 의향과 기능 면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날 주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경륜, 사도들의 가르침만을 가르쳐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진 후 사도행전 15장 39절 심히다트 헤어진 후 여전히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의 노선, 사도들의 가르침의 노선에서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다른 것을 가르치지 사람 못하게 하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강조했습니다. 그걸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 다른 것이 뭡니까? 앞뒤 문맥을 보므로 모세율법과 유대교 전통의 그 뭡니까? 족보들, 끝없는 족보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하나를 깨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1장 10절에 보면 5주 5일자에 나옵니다. 형제님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도록 하십시오. 여기 조율이라는 말을 썼죠? 같은 생각, 같은 의견. 그렇죠? 그건 뭡니까? 지금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그 다음에 보면 고린도교에 문제가 생겼어요. 네 개로 나눠줬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네 개의 파로 나눠진 것이죠.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가 깨졌습니다. 이것을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바울은 처음부터 이 분열의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1장, 전서에서 16장까지 보면 계속해서 뭐를 강조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그 영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나는 거고 평안에 매는 띠로 그 영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 교회가 말할 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게도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 영을 강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열을 막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가 안 되고 자매님들 이렇게 활력그룹을 얘기하셨지만 이 활력그룹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제 활력적인 그룹이잖아요. 활력화된 그룹이 활력그룹이잖아요. 그런데 무력그룹이 많더라고요. 무력그룹이. 활력그룹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한마음 한뜻이 필요하죠. 평안에 매는 줄, 그렇죠? 화평에 매는 줄로 그 영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짓기. 바로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영으로 돌이킬 때 바로 활력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활력화된 활력그룹은 교정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치료받고 교정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옵니다. 4장 2절.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때 하나가 분열이 일어난 거죠. 하나가 안된 거예요. 아주 좋은 자매들, 봉사자들이겠죠. 봉사자매들이겠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를 강조했습니까?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한마음 한 뜻이죠. 완어코드죠. 예? 그래서 어떤 활력그룹이든 어떤 소그룹이든 이러한 한마음 한 뜻이 없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만능열쇠라는 것은 그 한마음 한 뜻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방면에 그 열쇠를 열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5주 6일자에 보면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 3절에 에베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축복하셨어요. 모든 영적인 유산을 물려줬어요. 근데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를 실행해야 되는데 하나를 실행하는 그 요건이 뭡니까? 바로 한 마음, 한 뜻인 거죠.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해야 됩니다. 꾸준히 머물며 유지한다는 얘기죠. 로마서 15장 29절에도 나는 내가 여러분에게 갈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리라는 것을 압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 충만한 축복, 하나님의 경륜, 사도들의 가르침,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도 회복안에 들어와 지금까지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경륜을 귀하게 여겼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매우 매우 주의해왔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떠나면 사실 회복에서 떠난 거예요. 회복 안에 있어도 회복에서 떠난 거예요. 무엇을 회복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영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제 교회를 회복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회복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 그리스도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심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이것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강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적용할 때 이제 아볼로파, 바울파, 개바파 이런 것들이 다 끝나는 것이죠. 처리받는 것이죠. 그럴 때 건강한 이런 가르침 안에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 생활 할 수가 있고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남쪽에 있는 어떤 교회에 봉사하는 형제가 다른 가르침에 의해서 회복을 떠났습니다. 데이빗 우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회개와 거룩을 강조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사도들이 가르침 아니잖아요. 다른 가르침이에요. 다른 가르침은 뭘 갖고 와요? 분열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런 다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주의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사도들은 다른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온 것이죠.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는 금등잔 때 똑같습니다. 뭐야? 애양이 똑같습니다. 소극적인 것만 다르고 적극적인 건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라오디게아에도 읽으라고 그랬고, 라오디게아에게 보낸 편지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읽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골로새하고 라오디게아가 좀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은 어떤 특정한 교회만 그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들에게 다 해당되고, 하나님의 경륜, 사도들의 가르침, 고봉의 진리 이런 것들은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되고,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뿐 아니라 기독교 전체 모든 하나님 백성들, 믿는 이들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경륜을 빼놓으면 뭐 있겠어요? 다른 게뭐 있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찬송가 60장에 있는 것처럼 그날의 당신과 똑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것, 천열매와 똑같이 되는 것, 마다들과 똑같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여러 번 이런 그 말씀을 들어도 실제로 주관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믿을 때 경륜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돼야 됩니다. 주관적으로.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이러한 이 메시지가 객관적인 게 아니고 주관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영 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실행하는 거,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 혼안에 적용하는 게 문제죠. 생각, 감정, 의지, 플러스 양심, 그것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헐렛그룹을 하든 소그룹을 하든 그 모든 구성 요원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됩니까? 바로 one accord, 한마음 한뜻, 한마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고 만능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확산되고 번식되는 비결이잖아요. 자매님들,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죄 회복 안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륜,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스도와 교회. 그렇죠? 이것을 실행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 완악구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겁니다. 자, 깨진 그릇에는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깨지면 다 잃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 주는 영으로 공통 생명, 바로 조의 생명이죠. 공통 생명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하나가 됐지만, 이 실제적인 하나, 심장병을 치료하려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또 생각 안에서 하나가 필요한 것이죠. 아멘. 다른 것이 들으면 그때부터 분열이 일어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사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해도 응답이 어렵다는 것이죠. 한 마음 한 뜻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1년 동안 가도 하나도 열매가 없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잘 몰랐는데 오늘 메시지를 보니까 바로 하나를 실행하는 완어코드, 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생각,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 그렇게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 빌립보 교회의 자매들 두 사람이 이런 문제들이 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의견에서 같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생각하고, 이제 이 우리 가운데 의견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자,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다른 의견을 대면 안 됩니다. 의견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혼이 타락할 때 자아가 됐잖아요. 자아의 표현이 의견이고 자아의 뿌리가 혼생명입니다. 혼생명의 체현이 자아고 자아의 표현이 의견입니다. 구약시대에 의견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신약시대에 의견이 많은 사람 자매인데 베드로도 그렇고 마르다 있잖아요. 마르다. 의견이 많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고 살아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말세가 그때나 이제 부활할 거라고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르다 봉사도 잘하고 이렇게 좋은 자매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엇박자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만능 열쇠를 다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자매 믿으려고 또그 내가 속한 활력그룹, 내가 속한 소그룹이 아주 축복받는 소그룹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